세상에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명언이 뭐다? 돈 되는 일이면 남이 당신에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지 그걸 굳이 구구절절하게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물론 아주 간혹 있잖아요. 말하길 좋아하는 관종 같은 사람들은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해야 됩니까?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. 뭐 누군가가 쉽게 돈 벌게 해준다.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 그 가짜고 사기꾼 양아치이십니다. 개소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맞죠. 뭐 에코프로고 뭡니까? 파워로시트고 삼성전자고 뭐 여러가지 주식들이 많죠. 근데 최근에는 뭐 조금만 이슈가 있으면 온갖 투입꾼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격을 뭐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. 비정상적으로 급등을 시킨다라는 겁니다. 그런 것에 빠지면 일상생활 제대로 못합니다. 투기에 빠져가지고 돈이 팍팍 이렇게 들어오는 걸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우습게 느껴집니다. 세상이 뭐 쉬워지겠습니까? 아니죠.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김의원이 이 배역으로 나왔던 역할이 있습니다. 회사 내에서 되게 인정받는 일 잘하는 우수 직원이었어요. 성과를 냈어요. 엄청난 돈을 회사에 벌어들였죠. 그랬는데 자기가 받은 건 고작 법인카드로 뭐 왕창 엄청나게 이제 회식 자리에서 코피 떨어지도록 술 마시는 거 말고 엎드리는 거죠. 그러고 봤더니 권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내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그네들만 성과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러는 찰나에 회사 관련되어 있는 뭐 거래처가 뇌물을 주죠. 처음에 그 뇌물이 이게 뭔가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열심히 일했던 자기보다 그 쉽게 들어왔던 그 나쁜 돈이 더 커 보이는 거죠. 자기가 열심히 일했던 과거의 모습이 한심해 보였던 겁니다. 근데 잊었던 게 있습니다. 그 모습만 보고 그가 판단한 거죠. 겉으로 볼 때는 뒷돈 받아서 큰돈 챙기고 하는 이가 승자이고 그냥 어리숙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이가 한심한 바보처럼 느껴지죠.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? 한심하고 우둔하게 열심히 일했던 그 바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상을 받고 그 자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기만의 내공을 더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.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. 우둔하고 멍청하고 한심하게 자기 자리 지키는 이가 제일 똑똑하더라는 겁니다. 돈 많이 벌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한참 움직였지만 개고생했지만 돌고 돌아보니까 뭐 별로 남은 게 없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. 정말로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각오와 태도가 있어야 안전하게 산다라는 겁니다. 안전하게 살면서 10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 거지 매일같이 기회가 올 것처럼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? 힘 빠집니다.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른 일 언제 하겠냐라는 거죠. 다른 일 못한다라는 겁니다. 재테크에 빠지면 일본말로 자이테크라 그러죠. 일본도 자이테크 사기가 엄청났습니다. 한국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. 근데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느끼게 되죠. 고수익이 힘들다라는 거. 쉽게 뭔가를 기다렸다가 그러는 대가가 너무 크다라는 걸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.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? 오로의 절약, 또 절약하는 거죠.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절약하기 경쟁이 심한 게 왜 그러겠냐?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야 삶을 지키고 또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길과도 만날 것 같습니다. 뭔가 빨리 금방 이루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. 저도 그렇고요. 근데 그런 것에 빠지는 순간 인생이 그냥 엉망되더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. 빨리 서두르다가 이제 원래 하던 것들도 데려도 못 챙깁니다. 축구 선수가 골을 빨리 넣겠다고 행동을 공이 내게 제대로 떨어지기 전에 먼저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? 핀 맞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죠. 정확하게 보고 기다렸다가 딱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자신의 온 힘을 다 쏟아야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. 살면서
기회라는 게 남들에게는 10번 오는 게 나한테는 기회가 두세 번밖에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. 그게 불편하지만 그게 진실에 가까운 얘기일 겁니다. 그걸 또 인정해야 될 거고, 남들에게는 정말 별거 아닌 일이 나에게는 엄청난 일일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쉽게 얻은 게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거다라는 걸 모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.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?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? 뻔하고 당연한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, 잔소리꾼이라고 얘기하고 꼰대라고 얘기하죠. 근데 그런 꼰대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. 되려 제 스스로에게 잔소리하고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면서 저처럼 한심하고 귀가 얇은 인간들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삶을 살면, 아니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? 차분하게 착실하게 하나씩 둘씩 뭔가를 다듬어 나가며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지내고 싶습니다. 그래야 저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지 않겠습니까? 일본 이제 소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참 잔인하고 잔혹하고 슬픈 사람들의 현실이 담겨져 있거든요. 회사에서 승진하고 연봉도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임원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감에 부풀려서 왕창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대로 집값이 내려가고 대출 원리금 갚을 길이 없고 연체하게 되고, 연체하니까 제2금융권에서 또 돈 빌려가지고 또 메꾸고 생활비 없어서 또 빌리고 계속 돌려받기 하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목까지 차서 임원생은 안 되려나 보다, 여기까지가 최선인가 보다 이러면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. 그런 걸 볼 때 무서운 거죠. 저라고 하는 인간이 그런 사람이 안 된다라고 누가 장담하겠냐라는 거. 욕심부리고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은 마음에 더 서둘렀다가 그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무수히 많더라는 겁니다.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더 나은 자세로 지내야 되겠습니다. 그래야 삶을 지켜내겠습니다. 아직도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금방 부자가 될 거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거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. 유튜브 몇 번 보고 블로그를 몇 번 보고 사이코 같은 가짜 전문가들에게 돈 몇백, 돈 몇천 갖다 주고 인생을 뒤바꾸겠다라고 생각하는 놈들 흠꼬다십니다. 함부로 재테크나 투자에 빠져서 자신의 일상을 놔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.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지루하고 길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